네, 여기는 푸켓 빠똥에 있는 파라다이스 비치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비치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100바트입니다. 100바트를 내면 소프트 드링크 한번 제공하고 이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약이나 기타 스노클링 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100바트를 내면 비치 쪽으로 내려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300m입니다. 여기는 100바트를 냅니다. 100바트에 포함되는 것은 트랜스퍼, 소프트드링크, 선베드, 토일릿, 비치 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 파라솔 의자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뭐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약 300m 정도 비치로 이동합니다. 자, 파라다이스 비치의 오너는 빠똥 베이뷰 호텔 오너와 같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파라다이스 비치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원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저는 걷고 싶어서 지금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은 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 숲입니다. 자, 빠똥 베이비 호텔 오너 소유니까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비치는 멀지 않은 장래에 5성급 리조트나 프리미엄 5성급 리조트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땅 주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호텔을 짓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자, 지금 셔틀버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바트를 내면 저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를 타고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00m 정도 되는데 300m는 좀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걸어가 볼 만합니다. 숲속이고요. 깨끗합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산을 깎아서 이렇게 돌을 놨기 때문에 조금 요거 뭐 산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예, 여기 흙들이 좀 갑자기 밑으로 내려 흘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프리덤 비치 입구 매표소에서 프리덤 비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은 프리덤 비치 입구에서 100바트를 내면 왕복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보고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이었는데 셔틀버스 타고 가면 이 걷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비치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프리덤 비치입니다. 경사가 져 있고요.
경사가 거의 4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45도까지는 아니지만 35도, 40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빠똥비치 곳곳 새 셔틀버스를 탈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 30분마다 셔틀버스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빠똥비치까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표소와 이 비치만 약 3-400m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라다이스 비치 가까이에 왔습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요. 깨끗합니다. 저기는 화장실, 샤워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각종 이벤트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풀파티 해가지고요. 예전에 여기서 음료나 이것저것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많이들 운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화장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파라다이스 비치입니다. 자, 비치에서 지금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치사이드 바겸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서 식사 음료 즐길 수 있고요. 여기는 비치 파라솔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서 나름 평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해양 스포츠 샵이고요. 지금 이곳에서 스노클링 장비 그리고 구명 자켓 그리고 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저기 오리발도 있고요. 그래서 스노클링 장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장비는 200바시라고 합니다. 코쿤캅, 갑탕완 하루 종일 200바시라고 하고요. 라이프 자켓 프리? 오케이, 라이프 자켓. 1 hour. 보드는 1시간에 200바시라고 합니다. 코큰캅. Is there fishing? 불러요? Can enjoy snorkeling? Snorkeling? Fish are there? 오케이, 캅. 코큰캅. 저기는 물고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장비들도 지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